22대 국회의원 선거 등록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은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맡아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합니다. 선대위는 22대 총선에 따른 5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의료 인프라 확대, 1차 산업의 고소득 전환, 도민 이동권 보장과 물류 지원, 글로벌 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심판론과 최근 여당 인사의 잇따른 4.3 관련 망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국민 승리,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도민 속에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도민 앞에서 엄중히 결의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김한국 도의원 등 4명의 위원장을 필두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을 앞세워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치적 수사만 내뱉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의 4.3 망언과 관련해 태영호, 조수연, 전희경 3명을 언급하며 중앙당의 징계와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4.3 추념식 참석을 건의했습니다. 이러고도 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예 결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마다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